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리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네, 우리 지하철 타다가 환승할 때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환승이라는 게 단순히 환승만 하는 거면 빨리 가는 방법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일본에서 환승을 할 때는 이게 다른 지하철 회사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올라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싸게 갈 것이냐, 빨리 갈 것이냐, 이 중간에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아, 그러니까 시간 많은 자와 돈 많은 자의 갈등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이 갈아탄다는 것은 네. 안 갈아타면 글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물론이죠. 갈아타야만 그리로 갈 수 있는 경우는 고민할 여지가 없죠. 그냥 그렇죠. 갈아타면 되죠. 네, 갈아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냥 가도 되는데 조금 돌아가는 건데 갈아타면은 굉장히 빨라. 빨라. 엄청 빨라. 그럴 때 갈아타게 될 그 노선이 같은 회사의 노선이라면 네.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안 되죠. 다른 회사의 노선인 경우는 네. 이게 두 배의 금액 팍팍 올라갑니다. 아, 욕을 네. 내야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하철 타고 버스를 갈아탈 때도 할인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반성하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실 일본 여행 이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중에 지하철비가 싼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주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비싸다고도 할 수 없는데 이 환승 문제가 이제 걸려버리면 아하. 네.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아니 잠깐만요. 네. 저는 뭐 일본에 가본 적이 있긴 하지만 네. 뭐 오랫동안 살아보거나 하진 않았어. 네네. 그런데 지하철보다 싼 교통수단이 뭐가 있나요? 아, 일본에서요? 뭐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아, 하는 거죠? 물론 교통수단 중에서는 제일 싸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 말고 뭐 싼 게 있어요? 제철보다 싼 거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지하철만큼 잘 돼 있는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물론 도시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이제 제일 많이들 가시는 동경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 電車 안 타고서는 갈 수가 없죠. 버스를 거의 타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동경 가시면. 근데 다른 도시 이제 뭐 교토 같은 데만 가셔도 오히려 電車보다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아... 그건 이제 금액 때문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곳에 電車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동경 같은 경우는 電車가 다 가니까 네, 그렇죠. 찾기도 편하고 굉장히 촘촘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동경의 지하철이 회사도 여러 개고 네. 이게 지상철과 지하철이 네, 그쵸. 있는데 네. 지상철을 덴샤라고 네. 부르고 지하철을 지가테츠라고 부르는데 네. 그 노선이 지상철과 지하철에 따른 노선도 구분하기와 네. 네, 네. 또 각각의 회사들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그 노선들을 구분하는 게 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지하철 맵 보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색깔로 노선 구분이 되고요. 근데 일본은 거의 그 색깔마다 회사가 다릅니다. 아... 네, 겹치는 회사 거의 없어요. 아, 그럼 색이 다르면 네. 색이 다르면 회사가 네. 다르다라고 그냥 일단 생각하면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환승하는 순간 금액은 올라가죠. 근데 이제 또 이게 같은 이제 도쿄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사설 회사에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갈아탈 때도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하. 적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네. 어떻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그냥 필요하면 갈아타고 그냥 가라라고 조언해 주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환승을 하더라도 잠깐만 이게 민영인가 민영 지하철인가 아니면은 네. 국영 지하철인가를 구분해가면서 갈아타라고 일단 이제 본인이 출발하시는 역에 가시면 굉장히 큰 그 지하철 노선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어느 역까지가 얼마인지 금액이 다 적혀져 있어요. 아하. 네, 일단 그거를 보면서 하지만 환승을 통해서는 아니요, 환승하는 것도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지금 1호선 시청역에 있는데 네.
저기 3호선 압구정역에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역엔 1호선, 2호선이 다 있으니까 네. 2호선을 타고 을지로 3가에 가서 3호선을 갈아타고 압구정을 가겠죠. 아, 네. 아, 네. 침이라네. 네.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시청역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노선도를 보시면 그 한 번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그 압구정역까지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게 갈아탔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아, 네, 이미 다 그래요. 갈아탔을 때의 금액이 갈아탔을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힘들게 계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노선도를 잘 보시면 이제 금액은 다 나와요. 아, 그럼 노선도 안에 네. 얼만큼 돌아갔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다가 다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시청에서 압구정을 가는데 어떻게 돌아왔길래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시청에서 압구정까지 얼마다고만 돼 있지. 쇼컷이죠, 그거는. 이제 가장 가까운 아, 네. 그래요? 돼서 갈아타는 돌아가면 걸. 얼마겠다를 생. 근데 사실 일본에선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싸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내가 어떤 과정으로 환승을 해서 왔는지 지하철을 개찰구는 모르겠네요. 개찰구요? 압니다. 아, 알아요? 네, 알아요. 여기서 환승해서 여기서 해서 이렇게 왔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 정산이 할 수 있는 거죠. 아, 독사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팁인데 만약에 처음에 표를 잘못 샀어요. 네. 만약에 나는 압구정역 가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그 압구정 전에 충무로에서 내리는 네. 예, 표를 네. 산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금액을 더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표를 보통 개찰구에 넣으시면 그게 못 나가게 막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찰구 근처에 보시면 정산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기에다 그 표를 넣으시면 얼마 네. 더 집어넣어라 이러고 딱 나와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뚫레뚫레 본 다음에 슬쩍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나라망신 시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놓는 건 어떨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양심적으로 네. 살죠. 왜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싶지? 거기 가서? 자꾸 그러시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대충의 요령은 우리가 알았고. 네, 한 가지, 더 네, 더 가르쳐드리자면, 굉장히 촘촘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동경 같은 경우는. 노선도가. 네, 노선도가. 네, 그래서 네. 사실 제가 가고 싶은, 이 역은 갈아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옆에 있는 역, 네.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역인데 갈아타지 않고도 내릴 수 있는 역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 근데 그게 사실 막상 내려서 보면 정말 가까운 경우도 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경우. 그래요. 네, 그런 걸 잘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행은 반은 걷는 거잖아요. 아, 이게 왜 다른 역이지 싶은. 정말로 가까운데 사실은. 아, 그렇죠. 뭐 한 2-300m만 걸으면 되는 그런. 어떤 지하철역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의 역이지 싶을 만큼 먼 데 있잖아요. 환승할 때 엄청 걸리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에 비해서도 오히려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만 뭐 한 15분 정도를 걸으면 된다. 그럼 뭐 이제 알뜰하게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걸을 각오하시고 갈아타지 않고 내리셔가지고 구경하면서 걸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행자의 중요한 동목 중에 하나는 여유니까. 그렇죠. 마음의 여유. 바쁘시면 택시 타시고. 그렇죠. 돈 많으시면. 네. 그건 그렇고요. 이 환승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일본어 표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본인이 이제 가고 싶어 하시는 목적지를 가는데 이곳이 과연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그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걸 질문하시는 법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노리카에 시마스까? 노리카에? 네, 노리카에. 노리카에가 환승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노리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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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환승은, 노리카에는 이 버스 환승이나 비행기 환승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예요. 노리카에. 네, 노리카에. 하나요가. 시마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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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카에 시마스까? 노리카에 시마스까? 노리카에 시마스까? 노리카에 시마스까? 이렇게 물어보면, 환승인가요? 하고, 이제 우리가 표를 사면서 묻는다. 표를 사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이거 여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電車 타고 가시면 돼요라고 대답하셨을 때 어 그럼 거기 환승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아, 예. 아 표를 기계한테 주로 사나요? 사람한테도 사는 것 같은데. 네, 사람한테 사는 창구도 있고 기계로 사는 창구도 있습니다. 예. 기계가 그래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우리 좀 사람이랑 얘기하기 무섭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역의 이름만 딱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기계를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홈마치 역에서 환승하세요. 홈마치 역에 노리카에 ください. 다시 한번요. 홈마치 역에 노리카에 ください. 홈마치 역에가 홈마치 역에서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홈마치 역에. 역이가 역이죠. 홈마치 역에 노리카에 ください. 홈마치 역에. 대가 어디 어디서? 에서, 예. 라는 뜻일 테고요. 네. 홈마치 역에, 홈마치 역에서, 홈마치 역에 이런 거네요. 네. 노리카에 ください. 홈마치 역에 노리카에 ください. 홈마치 역에 노리카에 ください. ください는 뭐 하세요, 해 주세요라는 뜻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홈마치 역에서 환승 부탁해요. 이렇게 네. 상대에게 조언을 해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지하철이 모리노미야에 에? 모리노미야 역까지 駅까지 가나요? この地下鉄が 모리노미야 駅まで 行きますか? 아, 코노가 또 나왔네요. 네. 코노가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네. 그리고 거기 있는 그쪽에 이게 소노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있는 게 아노. 네. 그리고 뭔지 모르겠다. 도노? 도노 맞습니다. 아하하. 네. 제가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외울까 네. 고민하다가 고민하셨어요. 네. 네.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저한테 제 눈에 제일 가까이 보이는 게 제 코란 말이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맞네요. 가까이 있는 건 코노구나. 네, 코노. 네, 좋네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소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뭐 제 옆에 있진 않겠죠, 냄새나게. 네네. 그래서 소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기 있는 것은 소노. 소노. 네. 그리고 소랑 저랑 있는데 네. 저 아래쪽에 뭐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아래. 아래쪽에 있는 거는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거 제3의 지역. 아래. 아래. 아노. 아래. 아노. 그렇죠. 그리고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도리도리 이렇게 흔들게 된 거죠. 그래서 도래. 네. 도움이 도노. 되시면 이렇게, 이렇게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그날로 외워지더라. 아, 외워지더라? 아, 네, 네. 간증입니까? 간증이죠. 네. 산간증. 여러분, 한번, 믿거나 말거나 한번 따라서. 근데 기억은 근데 남겠어요. 이게, 그럼 남죠. 네. 이게 이런 그 암기 법칙 또 임민정 선생님이 또 여러 가지 알고 계신 걸로 아는데. 왜 터무니없고 황당한 거 잘 외워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부끄러워서 아닌 척 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런 방법은 임민정 선생님의 영향을 또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가 있었죠, 도대체? 그러니까 유치할수록 네. 안 잊혀진다. 안 잊혀지죠. 네. 하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안 잊혀지는 거 막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 또 임민정 선생님은 일본어 잘하시니까 저 같은 이제 초보자 마음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저렇게까지 하냐 싶겠지만. 아니,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네. 갑자기 싹 머리 들어왔어요. 여기 있는 거는 제 코앞에 있으니까 고노. 응. 고노 치카테츠가. 응, 고노 치카테츠가. 그렇죠? 여기 있는 지하철이 모리노미야 駅마다. 뭐야? 모리노미야라는 뭐 이게 지역이 있나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 처음 오리노미야, 들어보는 지명이에요. 모리노미야 駅마다 여기까지 이키마스카? 이키마스카? 가나요? 이끼가 간단 얘기인가요? 네, 이끄라는 그 기본형으로 한번 배운 것 같은데. 네, 이끼마스까라는 변형이 그래요. 됩니다. 이끼마스까? 네. 자, 요렇게 물어봤다. 자, 요런 표현은 사실 우리가 책을 가지고 있다가 네.
어디 가는지 이걸 물어봐야겠어 라면 결심하고 찾아보고 네. 그렇게 해서 외워 입으로 몇 번 연습해보고 가서 딱 써먹을 수 있는 네 왜냐하면 내가 사실 지하철을 맞게 탔는지도 타고 나서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옛날에 독일에서 혼자 공항을 가야 되는데 네. 수십 번 물어본 기억이 나요. 아, 이거 그래요? 공항까지 가는 거 맞아요? 아하. 네, 그 덩치 큰 독일 사람들 그래요? 밑에서 정말 꼬맹이 같은 사람 하나가 계속 이거 공항 가는 거 맞나요? 맞나요? 독일 사람들 영어 잘 하는데요. 네, 영어를 물어보긴 했었는데 네. 혹시나 틀릴까봐 잘못 탔을까봐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확인하기 위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겠죠. 한번 잘못하면 또 비행기 타러 가는 데라서. 비행기 놓칠까봐 엄청 걱정했던. 그렇죠. 아,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방송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도라이바인가 뭔가 오다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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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이바라는 지역에서 제가 지상철을 타고 네. 들어가는 게 그거 한 가지 더 모노레일이죠. 네, 모노레일이죠. 네네. 그런데 이게 가도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곳에? 네. 네. 그래서 한참 한 30분을 이렇게 자다 일어나면 지금 제가 그때 오답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네. 나오는 걸 분명히 탔는데 한참 30분을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이 지하철은 오다이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미쳤다. 이거 지금 오다이바를 내가 왜 가고 있었는데 오답이 나오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얼른 내려갔고 다시 오는 걸 탔죠. 네. 한참 자고 있다가 눈을 딱 뜨니까 지금 이 지하철은 오다이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야. 와, 그래서 제가 미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하고 이렇게 창밖을 보고 한참 생각하고 있었더니 또다시 이 지하철은 오다이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네요. 아, 저 완전 무슨 일본 귀신에 그리고 홀린 것 같은. 알고 보니까 이게 모노레일이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쭉 갔다 도착해서 다시 뒤로 맞아. 쭉 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걸 못 내려 가만히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여기 교훈이 있네요. 그랬던 어 졸지 말자. 그러니까 내릴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자네. 하이 소데스. 아 그래요. 대답 한번 하고 끝내죠. 그렇죠. 네. 모리노미야 에키마데 이키마스까 하고 물어보시면 하이 소데스. 하이 소데스. 하이 소데스. 하이 소데스. 하이 소데스. 그래요. 자네. 자네.